자, 그러면 오늘의 또 도움을 주신 네, 메인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여의도의 젠틀맨, 여의도 손지창 등등 여러 별명이 있으신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종종 한 번씩 이제 저희와 함께 시장 전체를 좀 보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응 전략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네. 마련해 주시는데, 오늘은 역시 또 지금 현재 뭐 상황도 한번 좀 진단해 주신 걸로 시작을 좀 할까요? 네, 우선 네. 지난주 이제 흐름이 너무 안 좋았죠. 네. 특히 지난주 주 후반에 좀 낙폭이 상당히 컸고, 그 하락을 유도한 부분에 업종에 대한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어떤 투매에 가까운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걱정들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아, 이번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증시만 보았을 때 다른 주요국 증시와 같이 움직였었다라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나라들은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은 느낄 수 있을 만한 즈음에 네. 혹여라도 미국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과연 그 지금의 상황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릴 부분은 코스피하고 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급락하는 부분에 가장 주요한 이유가 환율에서 기인한 측면 등이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상단은 코스피, 그리고 아래쪽에는 원달러 환율을 축을 역전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환율이. 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면 아래쪽 그림이 밑으로 막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원화가 약세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이 현상이 언제 있었냐라는 것들을 앞에서 추적해보면 정확하게 지난 3월 달에 이 현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코스피가 3200까지 연초에 달리다가 네. 3월 말까지 갑자기 스물스물 빠지더니 순간적으로 3000이 깨지는 현상이 나왔었었고 네. 당시에 환율이 1140원까지 치솟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것들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장기금리가 치솟았던,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2월부터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게 3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식도 내리고 장기 채권 금리는 폭등하는, 다시 말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이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월 말에 코스피가 3000이 깨질 때는 정말 겁을 많이 냈어요. 네. 아, 이거 정말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코스피도 7월 달에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네. 어느 순간인가 3200을 깨질락 말락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지금 깨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은 3월 때보다도 더 심한 그 환율이 1170원대까지 더 치솟는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박살나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채권을 보게 되면은 채권은 잠깐 금리가 반등하는 보였지만은 지금 국채 10년은 다시 또 1.2%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채권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시중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또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예. 거는 위험 자산이나 투자 자산이 붕괴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보다 네.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라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지적하시는 거는 질문해 주시는 거는 네네네. 혹시 그 환율이라는 게 네네. 원인이 아니고 네네. 결과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네네. 하도 많이 팔아 제끼니까 환율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이 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식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지난달까지 나왔었던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네. 우리나라 수출
엄청나게 수출이 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외환보유고 늘었다. 당연히 그 결과물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늘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렇게 경상수지 부분의 그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원화가 절하돼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조금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의 매도가 이런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환율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 다르고 본다라면은 외환당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네. 지금 환율 우리나라 원화 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3월 달보다도 더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달러 인덱스로만 놓고 보면 3월 달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지난 3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원화가 지금 유독 약세가 조금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3200선을 3200선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더 클 수밖에는 없는 거고 네. 환율로 환산된 우리 코스피에 대한 부진은 지금 이제 체감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3100을 깬 정도의 상당히 심한 어떤 가격 조정이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게 느끼는 그렇습니다. 게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셨고 일단 환율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다고 판단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환율이 네. 이제 12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디커플링과 그래 알았어. 우리 뭐 옛날에 경험 안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커플링이 앞으로 계속될 문제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로 환율에 대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정도의 상황은 뭔가 그 펀더멘탈한 요인이나 거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유발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융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때 이럴 때나 우리가 1200원을 상회할 정도로 원화 자산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지금은 조금 과한 측면이 크고 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지금 환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과매도 영역대에는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한 이유 그리고 이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적 문제. 이거 과매도는 혹시 외국인의 과매도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체의 과매도? 뭐 우리 자산 자체에 대한 과매도 영역 신호는 지금 들어와 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까?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의견은 우리가 네. 뭐 외국인의 그 지금 포지션이 하루 이틀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차트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 8주 동안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났었던 배경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진행될 때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 힘을 밀어내면서 주가가 자꾸 올라가려 했었었는데 지난 한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거래가 상당히 한산해요. 대금 기준으로도 그렇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죽어있다라는 거는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외국인과 기관도 안 팔고 있었었거든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팔만한 이유가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밀어내는 현상 등이 지금 시장의 거래와 거래대금 증가를 유발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한두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네. 아 지금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시장에서의 손바뀜 그러면서 시장이 가격 복원을 진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네.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 과거에 그걸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2000포인트 박스피 시대에는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우리 경제와 우리 자본시장이 갖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 문제를 우리가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재현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을 포기하는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 과거 이 우리 2000포인트 시대에는 가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았었던 환경이었었고 그리고 적었던 시기였었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산업의 성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었어요. 근데 현재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이젠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네. 그 차세대 먹거리 등에 대한 를 찾고자 하는 의지 등은 상당히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나 플랫폼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 등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디커플링에 우리 시장이 빠지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지금 나타나는 두 달 사이에 대한 변화를 네. 조금 과대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될 부분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희가 미국도 뭐 결국은 신재생이나 친환경 이쪽으로 갈 거고 우리도 그 해당 산업에 많은 또 기업들이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저는 이제 그 데일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데일리? 예, 데일리. 매일 이제 나오는 증권사들 데일리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융 지표들을 보는 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지금 유독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드는 느낌은 아, 미국도 반도체가 있을 텐데 반도체는 그렇게 재미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팽이 강한가? 뭐 아니면은 뭐 인프라 투자 관련 뭐 강화된다니까 그쪽이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S&P 구성 섹터들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금융입니다. 금융이 30% 올랐어요. 올해만 네, 들어서. 네, 네. 지난 1년 사이로 따지면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거가 금융이거든요. 56% 올랐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금융이란 얘기예요. 미국은 돈들이 성장을 여러 산업에서 말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먹거리를 찾아낼 거야. 이런 분야에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네.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경제나 우리 자본시장 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반도체 하나 휘청하게 되면은 시장이 출렁이는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가 힘들다라는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저들이 힘들 때 시장을 보완시켜주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거를 자꾸 추적하고 따라가려는 노력을 투자자들은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가 약간 휘청거릴 때 다른 열심히 해줄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제 그 아침 데일리 시황에서 네.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그 제가 요즘 뭐 축구로 많이 표현을 한다면 네. 공격수 셋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이 셋의 공격수가 계속적으로 볼을 돌려가면서 아. 슈팅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뻔히 알잖아요. 대표 선수가 누군지를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네. 대표 선수죠. 네, 그러면 네. 이 한국이라는 팀을 견제하고 막으려면은 누구를 반도체만 막으면 된다. 네, 막아야 되는지를 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외국인이나 헤지 펀드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려면은 나머지 공격수들에게 볼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너무 수비가 촘촘하다라고 한다라면 백으로 돌려서 중거리 슛을 날려서 네. 자꾸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달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생뚱맞게 수익률도 좋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 완전히 소진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난주 시장이 부진했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테이퍼링, 잭슨홀 미팅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끌어오다 보면은 네. 사실 깜깜하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게 지금 시장 안을 돌아다 보면은 뭔가 지금 그 돌아가고 있고 뭔가 기회를 노리려 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분명히 포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같은
돌발 막 수비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슛 때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발생해야 그렇죠. 우리에겐 좀 더 유리한 사실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공격은 공격이 알아서 하고 우린 끝까지 수비만 하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 나가다면 이길 네네네. 수 있는 확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짐 등은 분명히 시장에선 보이고 있으니 네. 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런 변화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 꽉 막힌 저 그 공격수의 상황만을 보면서 언제 저 그렇지. 공격수가 부활할 건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김병지도 한 번 슛 쏘잖아.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반도체도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 2분기 우리 반도체 수출이 네. 분기 전체 기준으로는 310억 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반도체 그러니까. 수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면은 지난 17-18년도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분기 단위 수출이 300억 불이 넘어갔었을 땐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8조 원 이상이었어요. 18조 원에서 최대 24조까지 갔었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지난 2분기에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15조 정도에 그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망스러웠었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저 정도 실적 가지고 실망을 자꾸 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저 회사 일하시는 분들이나 경영진은 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저 정도 영업이익을 이뤄내는 기업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전 세계 몇 개나 있다고? 그렇죠. 누가 돈을 던지랴? 그렇죠. 이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저 정도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저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 이 센티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에도 보면 양사 합산 이익이 얼추 한 20조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2분기와 비교해봐서도 이익 신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면 1분기하고 2분기 눈높이가 지금 꺾여 있으니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시장이 포지션을 조금 줄인다라는 논리인 건데 네. 대신 이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 17년도에 반도체 수출이 우리가 분기 단위로 300억 불이 넘어가면 한 6분기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 방향이 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신중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서는 뭐 당장 뭐 지금 바닥에 도달했다라고까지 강조하기는 어렵더라도 네. 우선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와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포착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2017년 막 그때 한참 막 네네네네. 18년 어마어마하게 할 때 그때 가격보다 지금이 훨씬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네. 하이닉스가 저 17-18년도에 주가가 네. 저렇게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는 전망은 더 좋아진다고 그랬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 주가가 1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내려와서 10만 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저 뭐 싼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은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니까 뭐 18년 최고 찍을 때도 한 5만 8천 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7만 4천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한 기대를 조정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에. 지금 결과적으로 봤었을 땐 맞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문제는 지금의 어떤 수준을 그 어떤 페어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준까지는 수렴했다라고 봐야 되느냐, 네. 그리고 이하로 내려갔을 때부터에 대한 투자 판단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부분 등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전반 기업들의 상황들도 17년도하고 지금은 경제 환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그 팬 관련 기업들과 서브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데이터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달라진 수요를 전제한 어떤 공급에 대한 측면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 등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네. 거죠. 끝으로 저 지금 잭슨홀 미팅이 이제 다음 주 아닙니까? 네네네. 그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우리는
뭐 항상 네.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기 직전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 네. 가이드라인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의 환경과 그런 부분 등을 고려한다라면 네. 테이퍼링은 가동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해서 미국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그 극단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네. 과거에 테이퍼링이 가동돼서 반응을 했었던 여러 부작용들을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쇼크를 가져온다거나 스트레스를 네. 높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길 확률은 조금 더 낮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보안 장치들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꼭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달러의 반응,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주목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커다란 노이즈가 있지만 않는다라면 네. 우리 시장에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내지 돌파구를 조금 찾는데 네.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달러 움직임을 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네네.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지금 예를 들면 축구로 비유를 많이 하시니까 네. 워낙 축구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하고 이제 황의조는 어디서 뛰지? 뭐 하여튼 투톱이야. 네, 네, 네. 그래서 전방 공격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럴 리는 없지만 골이 안 나와. 네, 네. 황의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 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쪽 윙이라든지 아니면 풀백에서 뭔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천수 나와야지 이천수. 네? 이천수. 네, 네. 이천수가 언제 때 이천수를 얘기합니까 지금? 아유, 축구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이천수 왜? 나도 지금 사실 네. 뭐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새로운 선수가 뭐 이 공백기를 메워줘야 되는데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아. 지금 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는 뭐 상당히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 바이오 외에 그러면 반도체의 공백을 메꿔줄 아까 3대장이 그랬잖아. 반도체, 배터리. 플랫폼. 그렇죠. 요거 빼고 뭐 사실 빼고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고용뿐만이 아니라 기간 투자에 대한 것을 빠르게 유발할 수 있는 산업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빼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의 자본과 기업들이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저는 배터리 분야에 대한 확장성을 주목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터리? 그렇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비롯된 그 투자 그리고 그게 권역별로 또 많이 나눠지게 될 거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분,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부분, 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분 등으로 대부분 나눠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에 대한 확장성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최근에 흥미롭게 봤었던 부분이 저희 집 주변에 그 주유소가 있거든요. 네. 그 주유소가 서비스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S오일이죠? 아닙니다. 아닌가? GHS. 예, 아무튼 거기가 네. 서비스는 별로 중요하진 않았고 네. 아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담당한 현대올리오뱅크 네. 근데 거기가 최근에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닫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나 보다. 처음엔 네. 그 생각했거든요. 리오프닝했죠. 예, 리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지금 무인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인 점포에 대한 네. 부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오프닝. 예, 그러면 이거는 네. 이제 그 기업들도 앞으로 바뀔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을 준비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만 가더라도 이제는 테슬라가 심심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배터리 이 정유 기름 넣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환경에 맞춰서 지금 기업들도 변화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런 조짐 등은 올해 연말부터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성장을 말했었던 산업들의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는 그래요. 부분 등이 저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를 해야 되는 차세대. 그렇죠. 우리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강인이라는 얘기, 이강인이. 항상 변화를 우리가 이강인이. 네, 그런 식인 거죠. 네, 네. 변화를 우리가 늘 황선홍 저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댈 게 아닙니다. 아, 옛날에 적토마 고정훈 씨 잘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도 보게 되면 4등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막 메달권에 근접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나 체육계 관계자들이 다음 올림픽에 대해서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4등 아깝게 4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약간 세컨 티어 대행에 대한 잠재력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지. 4등도 같은 4등이 아닙니다. 야구 그렇죠. 4등은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세계 4등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 등을 조금 더 고민하는 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화 양상 뭐가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지금 또 이제 방송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저도 개장 방송을 하러 얼마 네, 교보증권 네. 네, 이름이 뭐죠? 이름 교보 디지털 TV에서 네, 에세이라고 에세이 채널 탐나고 마세이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